어제도 맛있던데. 아니야, 어제도 아니에요. 어제네, 맞네. 아니야, 어제 이유상 안 했어요. 어제 괜찮아요. 오늘인가? 아. 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떡하지?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딱딱딱딱 9,000명? 저좀 끄셔야죠.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행지나 달고나 커피를 유행이 한참 지났죠. 네. 저희가 너무 늦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유행을 끝내려고 오늘 네.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해보도록 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방금 처음 들었어요. 저희 아예 모르는데 그냥 대충.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리나요? 마구 섞어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할게요.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물을 조금 넣고 자 설탕 뜨거운 물 1:1. 여러분 좀 알려주시면. 아 커피 먼저? 몰라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코코아 돼요. 이거 뜨거운 물 왔습니다. 뜨거운 물 넣어야 돼요. 맞아본데 지금? 아 뜨거운 물 맞는데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넣고 설탕 넣고 이거 넣고 뜨거운 물 넣고 1:1:1 1:1:1 이거 세 개만 넣어. 한번 물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커피를 세 개 정도 넣습니다. 코코아 잘 안 만들어진다. 이거 넣고 네. 아 근데 물이 이른 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정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그거 할게요. 그냥 몰라? 설탕을 한번 넣어볼까? 설탕 그건 되겠지. 백종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죠. 설탕을 좀 뿌리더라고. 이 정도면 됐나요? 설탕? 이거하고 휘핑크림 세 숟갈에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요. 세 숟갈에서 네 숟갈. 근데 내가 이걸 좀만 더 더요? 어 맛있겠다. 이 상태로 저으면 돼? 아니? 뜨거운 물 넣어야 되죠. 저는 안
뜨거운 물 좀 넣어야 된다.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한테 말하는 거. 아, 그래요? 물은 숟가락으로 들어가요? 싫은데요? 네, 이거 크림이에요. 크림을 한 세 숟갈, 네 숟갈 넣을게요. 한 숟갈? 두 숟갈?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어, 너무 맛있겠다, 크림. 너무 많이 만든다. 그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 오케이.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마구 섞으면 되죠? 아니, 이게 안 되면 포기하려고요. 마구 섞으면 되죠? 한 방향으로 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 넣을까요 그냥? 도현이 머릿속 진짜 같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계속 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로 딱 정해줘. 이렇게 아 힘들다 그만할래요. 도현이 달고나 망한 것 같은데? 네 망한 것 같아요 제가. 왜요? 달고나 도현이는 뭘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제가 커피를 못 먹어서 대신 이거를 한다는데 아 힘들다. 약간 맷돌 버리는 것 같다. 저는 꾸덕해질 만큼만 집어넣으면 된대요. 와. 아, 그거 뭐지? 보지도 않고 망한 것 같아요. 형 거 어떻게 됐지? 왜 그렇게 됐어? 아, 저거 잠깐만, 저 이런데. 저거 되게 먹을까? 컵을 돌려볼까? 컵을? 숟가락 가만히 있어. 어때? 오. 컵을 돌려볼까? 근데 이렇게 이거지 이게 아 그러니까 휘핑으로 휘핑기로 하면 좋을 텐데. 아 누가 숟가락을 주셔가지고. 아 아파. 괜찮아요. 제 손이 휘핑기에. 오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오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맞다.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너무 이거 스포를 안 하네. 자 여러분 뭐를 하고 지내셨나요? 와 여기 근육 생길 것 같은데? 오늘 V앱 3시간 가기래. 아, 괜찮은데요? 한번? 오늘 다들 퇴근 못해요. 아, 힘들어. 아! 이거 내가 약간. 이게 편하지가 않다, 근데. 내가 아는 색깔인데? 그래서 아프고 막 힘드네요. 이거 내가 아는 색깔이야. 뭔지 알지? 카레. 어 카레. 맞아 맞아. 맞아 카레? 해결아 팔 걷어서 해줘. 지금 팔이 걷어져 있는데요. 걷어져요. 설탕을 좀 더 넣으라고요? 도현아 다시 해.
그냥 그만해. 아니, 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완전 된 것 같다. 됐어요. 네, 좀 이거 완전 먹고 싶다. 이거 아이스크림 숟가락이 너무 큰 것 같아. 이거 조금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 누가 안 돼. 이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따가 떨어지면 안 떨어져. 떨어지면 뭐 말하는 거 못 먹는 거. 완전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다. 어떡하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드세요, 드세요. 뭐 하죠 이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어, 아직 떨어진다. 한번 이거 제대로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 뭐 해보세요. 굳이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냄새 진짜 이상해. 그지? 네가 아는 냄새랑 좀 비슷하지? 아니 근데 커피 냄새야. 커피 냄새 너무 엄청 쓴 냄새예요. 이게 제가 커피를 잘 안 좋아해요. 이거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살짝 힘 빼고 하면 낫다. 거의 힘 안 들어가고 말았는데. 누나 그냥 야채 못 파는 거 같아. 다들 왜 이렇게 더워서 그냥. 원래 도현이 좀 더 빨리 끝나는 거죠? 제가 원래 조금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시작돼가지고. 저 옷 무늬 이거 고양이랑 쥐예요. 이게 쥐고 고양이예요. 아, 원래 초코가 더 늦게 되는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우유가 좋겠습니다. 아니야, 뭐야. 넣으면 되나? 넣으면 돼. 넣으면 끝이에요. 넣고 소화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나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럼 너는 달고나 커피 하나? 저는 달고나 커피가 아니라 저는 그냥 아이스 초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아니면 도현이는 달고나 커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맛없을 리가 없어요. 넣을게요. 오, 야, 그 색깔이 좀 이상하네.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맞아? 저는 이 달고나 커피 이거에 대해서 원래 몰라가지고. 야, 뭐 이렇게 이상한 색인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도현아, 시작부터 재료가 잘못됐어. 그냥 저 다른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패는 아닌 게 완전 맛있을 거예요. 섞을게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기 좀 마셔야겠다, 너무 많이.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에서 뽑기기기로 먹었던 그 달고나 색깔이랑 좀 비슷해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따! 바보, 얘를 우유를 여기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멈추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멈추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챙기고 있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끝내고 그다음에 오늘 V앱 3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할게요. 네. 그건 이제 또 많이 할게요. 눈이 안 보인다. 어, 달달하고 씁쓸하고 물냄새가 납니다. 예, 더 잘해. 완전 너무 근데 그 얼굴 그냥 세수하고 나온 거라서 아 풀리네. 죄송한데 휴지. 감사합니다. 어, 거의 다 됐어요. 나 좀만 기다려요. 한 시간만 기다려요.
전 다 됐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 약간 연하네요 색깔이. 전 다 됐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어? 형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게 어떻냐면 아 떨어지네 아직도. 이게 어떻냐면 살짝 조금 일반 우유보다 조금 꾸덕거려요. 살짝 밀크쉐이크 같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빠르지 진도가? 먹을게요. 너는 먹으라 난 옆에서 저을 테니. 너나 너가 입은 바지 한결같이 아니야? 아 이거 바지 두 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근데 이게 헛걸 수 있어요. 네 이름을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응, 보이는 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떨어지네. 아니 다 됐어. 하나라도 하셨는데. 뭐 하나라고 했다고? 다 했다고? 나 다 했어요? 다 되대 다 돼요. 아이고 떨어졌다 핸드폰. 뭘 깨요 저? 많이 깨졌네. 많이 깨졌네. 맛있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이렇게 커피숍에서 아 나 이거 빨 땐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빨 때 아니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냥 약간 초코 밀크쉐이크 같아요. 완전. 된 것 같죠? 이제 안 떨어져. 자, 아, 약 드세요. 아, 약 먹어요. 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 정도면 처음 한 거네?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겠지 뭐. 근데 안 보이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냥 뭐 수고했다고 드신 줄 알았어요? 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맞네 조금만 리필해 주세요. 전 이거 완전 맛있어요. 해봐요. 대박이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자 이거를 달고나 같이 생겼다. 미숫가루네, 그지? 아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모양이 좀 그렇다, 그지? 아니 이거를 여기다 부어. 내가 아는 모양이야 이거. 아니 좀 너도 알걸? 아니 모양 색깔은 근데 난 이건 모르겠는데. 아 지금 또 안 끝낼 거예요. 이거는 저희 거 아니고 이제 매니저 형이랑 직원 만날 거고요. 저희 건 또 따로 만들어야죠.
빨리 너 하나 더 만들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얼음을 빼서 오늘 여기 직원들 걸 다 만들자. 어때? 그죠? 어때요? 다 만들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들 퇴근 못 하는 걸로. 저 이거 크림 있는 거 그냥 다 부을게요.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켜기 전에 모여서 잤어요. 네, 꿀잠 잤어요. 우 맛있겠다. 이거 여자 살짝 넣어야지. 어, 제가 휘핑기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거를 근데 뭐 어떻게 먹으라고요? 섞어서. 아, 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다 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섞이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지금 카페에도 있는 거예요? 이 메뉴가 카페에 있어요? 모르죠. 아우씨. 이거 닦으면 되지 괜찮아? 아 바지 돌렸다. 아 카페에 있어? 아 진짜? 어 그럼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난 안 시켜 먹을래. 저 이거 진짜 제가 만든 건 난 안 시켜 먹어. 제가 만든 건 진짜 커피숍에 있는 맛이에요. 나 시켜 먹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도 힘들 거고. 그지? 그동안 항상 그렇게 힘든 걸 하시지 주셨던 거예요. 아 카페 달고나 카페 달라요? 노력을 해서 얻어야지. 제 거 진짜 맛있겠어요 이거. 네 손님 아이스 초코 먹어요. 손님 아이스 초코 먹어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손님 아이스 초코 먹어요. 선생님 아이스 초코 먹어요. 웃겨? 진짜 달고 진짜 맛있다. 어, 얘 달아. 이거 먹, 이거 먹어. 근데 이거 설탕이 계속 씹히는데? 이게 맞아요? 아, 진짜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커피랑 설탕이랑 우유 맛. 아니, 그럼 덩어리. 그러니까 커피랑 설탕이야 그거. 닦아요. 죄송해요. 진짜 왜 클리지? 아르바이트 좀 몰래 보고 있는 중이야. 물지 여기다 그러다 버리면 혼나요? 감사합니다. 그쵸? 설탕 많이 넣은 거 같죠? 아니 많이 넣으라며요. 아 몰라. 아니 많이 넣으라며 설탕. 그래서 많이 넣었구만. 자 여러분, 자 일단 우리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자 뭐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음료를 씹어 먹는 거는 또 처음이네. 오늘 TMI. 되게 재미있다. 오늘 TMI. 뭐야 오늘 TMI.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네. 오늘의 TMI. 오늘 TMI가 있나 내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TMI가 하나도 없어요. 자 한결이 팔뚝 보여줘. 내 소원이야. 나 이거 하면서 근육 생긴 것 같은데. 저 먼저 확인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인정.
이제 곧 계약해 너?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한 거라서. 학교를 가?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저희 근육박. 저쪽 있지 않아요? 물근육. 아니 아니 제가 최근에도 왜냐면 다들 이게 물렁물렁할 것 같아요. 한겨울에 비해서 당연히 딱딱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 다 놀래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형은 근육이 많아서 안 신기하겠지만. 왜 나 방금 이거 빨간 줄 알고 근육 빨아먹으려 했어.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좀 있어요 제가. 27일에 너 간대. 왜 팬분들이 너보다 잘하냐?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구나. 아닌데? 27일에 학교 간대. 갑자기 뭐하는 거야? 갑자기 춤을 춰 얘가? 아니 춤 안 추고 있잖아요. 저 그냥 저 옷이랑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왔어요. 너무 흉만 본 거 같네요. 어제 뉴스에 나왔대. 너 27일에 학교 가. 이제 친구들 만날 수 있어. 가면 가자마자 뭐 할 거야? 27일 무슨 27일? 5월 27일? 응. 그러니까 아, 가자마자 뭐 할 거야? 가자마자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딱 만나서 친구 진짜 동갑이랑 너무 어색해. 동갑이랑 제가 대화하는 방법 몰라요. 그럼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어떻게 그나마 하긴 하는데 형들은 이제 막 요즘 다 저보다 아직 많은 분들이 그 형들은 좀 편한데 동생들도 그리고 제가 잘 챙겨 기억하고 하는데 동갑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무슨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학교를 하는 분들 다녀봤지. 아, 어허 동시에 학생 있네. 한결아 민초 좋아해? 민초가 뭐야?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저는 뭐 막 있으면 먹어요. 남들은 뒤에 날개. 오디오 없는데요? 자꾸 거짓말을 하시네. 거짓말을 하시네. 정말?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늘 6일부터 시작합니다. 뭐야? 다음 5대 수칙을 실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현아, 너보다 어린데 반갑다. 일 냈대요. 큰일 났다. 도현아, 도현아, 너보다 어린데 반말 써도 돼. 한 번 2, 2팔 간격, 건강 거리 유지. 3,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이렇게 4. 주기적 환기 소독. 그다음에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도현아 코로 엽떡 먹는 거 보여줄까? 무슨 글이야? 이런 랜덤한 글. 개그 욕심이 있으시네요. 이런 랜덤한 글 너무 좋아합니다. 코로 엽떡 먹는 거? 도현아 갑자기 도현아 코로 엽떡 먹는 거 보여줄까? 그날은 진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우유로 하는 거라고? 뭐라는 거예요? 우유로 뭘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생크림이 아니라 식물성 생크림 우유로 하는 거래요. 와! 이것도 식물성 아닐까요? 이거 저기 건데? 파. 파바게트. 거기 건데? 뭐야, 코로 먹으면 떡이 코로 나와. 한결 오빠,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보여줄까?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두 발로 걷는다. 진짜 귀여워! 두 발로 걷는 거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엽떡을 코로 먹으면 다른 쪽에서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얘로 먹고 바로 배출하는 거죠. 아니 뭐 대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팬분들? 약간 뭐 해줄까? 도현아 키 똑같네. 살짝 큰 애 좀 느끼고 있어요. 키 크는 걸?
가까이 오지 마. 1cm 커질 수도 있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아, 앉아있어요. 이 약간 이거 약간 뭐라야 되지? 손이 좋지? 응, 제가 더 좋아요. 그래? 멋있다. 아, 또 묻었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어? 또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었네요. 천만 하트 공약. 도현이 폰 케이스 반응이 좋아서 글라스 데코 한 번 더 고고. 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너? 아, 이걸 한 번 더 가 천만 공약이에요. 천만이 그러면 지금 700인 건가? 맞네. 아, 이거 케이스? 네. 이게 반응이, 이게 제가 주변에서도 진짜 어제도 말했는데, 도현아, 이거 이쁘다. 어, 포케이스 이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러면. 이러고 어떤 기억들이 많습니다. 나도 만들어줘요. 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남았는데요. 자, 그 뭐지? 아니 말해줘. Speak English. Hi guys. Hi.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아, yeah, yeah. Tell me, please. Then you're a complete genius. Thank you. Can you say? Make a meow sound. Meow. Please say hi. Hi, Bunda. I realize that I'm forgetting the. In my life, I don't use a lot of English these days, so I realized that I got uncomfortable speaking English compared to my old days, and I'm forgetting a lot of things, so I'm just trying to like speak English whenever I have time and stuff. Oh my god, I'm so bad at it. What's wrong? Yesterday, I opened like my old document from like my old like English international school days, and I was like so good at writing. I was like in shock. Like I saw this like mail that I sent to my teacher, and then it was like it was so mature and stuff. I was so good at English.
and I'm like, I'm not as good now. Mm-hmm. So I'm circle. Make an English life here and there. I want Twilight. I want to like just open a life by myself. Like, hey guys, speak English so much. I really want to. Like, some things don't work. What was it? 하나 진짜 하나 더 왔잖아요. 거기 있네요. 눈싸움 하죠, 눈싸움 해요. 오케이. 3, 2, 형 할래요? 눈싸움. 3, 2, 1. 하나, 둘, 셋, 고! 아, 진짜 대박이다. 다시. 하나, 진짜 하지 마요. 하나, 둘, 셋, 고!
현 형이 세 개 내주세요. 세 개? 이렇게? 진짜입니다, 진짜. 아, 설마.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아까지? 아니 근데 힘을 못 주겠어. 나 진짜 힘방 추는 방법을 모르겠어. 학교 가서 배워. 이번에 그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 혹시 아니, 동갑 애들은 다 이겼는데 그에게 힘을 주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야채 먹어야 된대. 이게 야채를 안 먹어서 그래. 아 진짜요? 아, 고기, 고기만 아닌가? 친구가 거기 페인트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찾았죠. 또 아까랑 다른 방향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학교부터 이렇게 왔어요. 너 이렇게? 응. 와, 진짜 힘들겠다. 얼마나 했지? 네, 탑 제가 직접 따왔어요. 농구 V앱은 힘들지 않나 좀? 이게 계속 막 움직이고 해가지고 농구 V앱 말고 그 농구 게임 있죠? 농구 게임 먹는 거 뭐야 또 여기만 보이네 또. 아 자꾸 앞에 안 보네. 아 진짜 그러면 너가 학교를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건 다섯 가지. 지금 이제 하나. 첫 번째. 이제 학교가 좀 두려운 게. 아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급식 먹고. 급식 먹고. 두 번째. 급식실 안에 있는 물 먹기. 세 번째. 친구들과 급식 먹기. 네 번째. 아니 학교 안에. 무서워요 친구들이. 왜? 아니 근데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 친구가 없으면은 학교생활 힘들지만 친구가 있으면은 편하니까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아 매점도 있네. 너 아 매점은 저 한 번도 안 가고 가봤어요. 그리고 매점 있을 거야 거기. 어 매점 가끔씩 좋겠다. 매점 갈려 또 고객한테 용돈 달라고 하더라고. 이런 상황 없죠. 내가 친구 해줄게 남들. 진짜 진짜 친구인 거 아니야? 막 갔는데 너 기억나 그때 V야? 너 그때 그 기억나? 어 그게 나야. 나야? 어 너구나. 아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여기 보자. 아 또 깨지겠네. 또 떨어졌네. 아 이제 깨질 것도 없겠다. 계속 깨지고 있는 거야. 맨날 떨어뜨려가지고. 아, 사람들은 내게 말해. 사람들은 내게 말해. 그
그러면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사람들이 내게 말해. 도현이 폰 배경화면 아직도 계란말이야. 이건 변함 없고요. 계란말이고. 그렇습니다. 얘는 제가 엄청 옛날부터 이거였어요. 옛날 폰. 이제 다른 거면 이상해가지고. 안경 써줘. 한결이. 그럼 내가 써야지. 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이거 진짜인 거 아니죠? 아, 폰이요? 별로 안 깨졌어요? 항상 제가 떨어뜨리는 게 습관이라서 놀랍지도 않아요. 괜찮네. 모자 벗어달라고요? 응, 심각할 텐데. 머리가 눌려가지고 심각해요. 죄송해요. 근데 감고 왔어요. 맞아요. 냄새 맡아볼래요? 어때요? 딱히. 또 싫다 이거지. 자,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도현아 학교 가고 싶어?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더 그냥 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근데 이 정도면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오탄조비 오메데토 아미짱 오메데토 고생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메데토 오탄조비 오메데토 미유코 이 정도면 나 카페 차릴까?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 그 커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가게가 조금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긴데 괜찮으세요? 아 네네. 해주세요. 그러면은 경주 이렇게 해줘. 저 약속인데 빨리 가야 되거든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됐다. 한결이 노래 왜 이렇게 느렸네요? 제가요? 아니고요. 잘생긴 사장님, 커피 사장님.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걸로 카페를 하잖아요. 한정 수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딱 20개만. 가격은 300원. 장사가 되려나? 재료 값이 더 나가는데. Tell us about your online class. It's hard. There's like a certain date where you have to finish like some videos, but there's like so many, and like each subject is like one to three videos, and one is like sometimes they're really short, but sometimes they're really long, like. They even go to an hour, so I don't really listen to them. I just turn them on, work on my music. 저도 배그 해봤어요. 아. 총 게임. 코리안 플리즈. 핸드폰으로.
근데 컴퓨터로는 어려워서 못해요.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컴맹이라서. 엠카 뮤비 메이킹 진짜 재밌더라. 아, 그때 재밌었죠. 재밌게 찍었죠 그때. 쏴. 너 모르지? 몰랐어요 근데 하기 전에. 쏴도 모르지. 쏴. 몰라요. 맨날 쏴. 왜 쏴해요? 쏴. 이거 예전에 엑스맨이라는 방송에서. 사운드카 도현이 한결이한테 반말이라는 댓글 자꾸 보이는데 가끔가다 해요. 어, 아니, 아, 그 비하인드 그 자막이 반말이었는데 사실 존댓말 한 거예요. 제가 좀 마지막 말이 요가 잘 안 들려서 반말 좀 드려요. 진짜 막 반말해요 가끔. 아니죠 가끔. 사운드 클라우드 I actually wanted to do sound cloud like so bad. I'm making songs for sound cloud but I have but I'm not sure if my they're gonna let me have an accent yet. 음. Just know that I really want to make sound cloud. I always will. My little well, oh my god, my pronunciation sucks. 자, 좀 도와드릴게요 이제. 끝났어. 아니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핸드폰을 여기다 둬야 되나? 아, 진짜. 자, 여러분 또 무슨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밥 먹을 시간이냐고. 얘가 살짝 배가 찬다. 배불러. 옷 이거 그거예요. 고양이랑 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됐죠 형. 제가 하니까 됐죠. 그래. 고양이랑 쥐가 너 잘했다. 아 그렇네. 우리의 끝나면 저희 밥 먹으려고 그래. 근데 아까 하기 전에 컵라면이라 이런 거 먹어가지고 들어갈 줄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그냥 자 그랬어. 공차는 강아지인 줄 알았네. 귀여워. 잠깐만. 아아 도현아 너 지금 한겨레 바지 입고 있어? 이거, 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바지. 저희가 두 개 바지 똑같은 바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한겨레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보이는 거 입었거든요. 최애 래퍼 알려드릴게요. 남도현. 그건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거의 Sing un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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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몇이에요? 저 진짜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1점 얼마랑 2점 얼마인가? 요 정도면은 거의 뭐. 한길이랑 동이 간지럼 잘 타네요. 저 완전 잘 타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잘 타요. 저는 원래 예전에 많이 탔는데 지금은 별로 안 타요. 아 그래도 여기 허벅지가 이게 신기하다. 저 허벅지가 진짜 간지러운데 요즘은 전 누가 막 마사지 해준다 해도 이렇게 이제. 아 전 아 근데 전 마사지를 못 받아요. 아 맞아 한결이랑 마사지 진짜 싫어. 뭐 어깨 같은데 마사지하면 진짜 간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결이 이렇게 누르면 평소에 막 맞고 다니는 여자 그런 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결이 형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간지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쪼는 거예요. 아 들켰다. 아 튀는지 말라 했지. 곧
이 그분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형 먹어요. 형 거예요. 형을 위해. 근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 맛 나쁘지 않아. 근데 형 좀 더 섞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씹어 먹는 음료수예요. 설탕이 씹힐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힘든 작업인지 몰랐고요. 저는 카페에서는 절대 사먹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저는 힘든 작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드실까 봐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도 이렇게 말하고 기계 쓰시겠죠. 아 그런가? 그렇죠. 근데 저는 달고나 말고 이거 초코 우유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맛있었고 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하는 맛이랑 똑같아요. 아무튼 뭐 재밌는 시간이었고 재밌는 소통 시간이었고 재밌는 하루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그 얘기했듯이 글라스 데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만들기. 아 이거 진짜 실물로 보면 이게요 직접 만든 거라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뻐요. 그렇죠? 어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쁩니다. 근데 이거 달고나 커피가 오래는 안 걸리네. 그지? 네. 아니, 저 이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달고나 커피 나 진짜 빨리 만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니까. 되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한 시간 걸리긴 했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신기해.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살짝 손가락질? 아니면 재미난 콘텐츠 유튜버 하는 저희는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따라오겠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아, 한 시간만 더 할까요? 한 시간만 더 할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응? 저희 그 쇼콘 있잖아요. 했던 거 미래. 아, 그 다시 보기 이번에 뜬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거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미 떠가지고 봐주시면 조금 더 행복해 수치 올라갈 수도 있고 남들 이상형 뭐야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만 가봐야 돼가지고 어떡할까요? 두 시간 더 할까요? 하나 덜만 더 만들면 할 수 있죠. 뭐 두 시간 더 할까? 자 조금만 얘기해봐. 자 뭐가 있지? 우리 자 오늘은 가지마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여기까지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H&N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